안녕하십니까. 저도 헌민정은 해례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. 정말로 그 헌민정은 해례관이 이 세상에서 사장될 한 것을 LG 선생께서 발견한 것입니다. 정말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국민적 영웅입니다. 이런 분을 파천을 하고 포상을 하는데 이런 분을 가지고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워갖고 10년을 무력을 때리고 그죠. 지금 그 대기시는 그 생계조차도 어려울 만큼 그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. 그 일반 작물도 주권 하면 10% 그 주잖아요. 그러면 국가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것을 천억을 주든 더 이상을 주든 간에 그것을 국가에서 회수를 해야 과학적으로 보존이 됩니다. 지금 이것이 어떻게 배를 맞는지 곰팡이가 피했는지 국가에서 전혀 그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. 이거를 그냥 강제로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. 그냥 그러니까 저기 차원에서 보면 어쨌든 이걸 확보를 해갖고 제대로 보존을 해야 이익이 되고 그 천억을 주든 1조를 주든 그것은 국내에 또 국내에서 돌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손해는 사실 전혀 없는 것입니다. 그리고 물리적으로 보더라도 그분이 포장될 뿐한 정말로 간송본하고 또 달라요. 간송본은 그 처음에 그 사람들이 구해갖고 조금 너덜너덜했다고 해서 잘랐어요. 윗부분을 자르고 그것을 영인을 해서 해놓은 겁니다. 그러니까 그것은 원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러나 백기 선생이 가지고 있는 것은 원본입니다. 우리나라가 유일한 겁니다. 우리가 그 전번에 프랑스에서 그 조선왕조 그 어려집 그 가져올 때 그것도 뭐 완전히 가져온 것도 아니고 영국 임대로 가져왔잖아요. 그러면서 예전인가 그 오성열차 그 수주를 하면서 수십조를 줬잖아요. 완주를 했잖아요. 그런 대가가 있는 거잖아요. 그럼 우리 국내에서 그 조선왕조 의뢰보담도 100배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훈민정 해례본인데 지금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이 참 저거 이제 우리가 납득이 안 가고 그렇습니다. 네,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 중에 방금 관광사가 나왔습니다. 왜 관광사가 나왔냐 그러면은 관송본도 관광사본 그리고 멸기 선생이 가지고 있는 것도 관광사본인데 왜 그러냐면 안동 관광사에서 그 한글 해례본이 그렇게 나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세종이 이제 세자들을 데리고 업사 독천함에 가끔 찾아갑니다. 그리고 독천함에 가면 신미대사 계십니다. 신미대사가 서울 오시면은 당시 선임들은 서울 뭐 출도 어려웠는데 세자들한테 신미신임한테 꼭 절을 시켰습니다. 그만큼 신미신임은 안동 임시 종선입니다. 세도가 있잖아요. 안동 임시 최종선이면서도 아주 그 인간이면서도 그 주위에 인맥이 아주 탁월합니다. 신미스님이 제일 합조스님입니다. 신미스님이 그 훈민정을 만들 때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. 신미대사가 7개 국어를 능통하게 했답니다. 그 티베트뿐만 아니라 산스크리트까지 만족은 물론이고 그래서 그 세종대왕이 공개적으로는 한글을 연구하기 어려우니까 그 내막은 신미스님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. 대도의 왕사가 신미대사입니다. 불주사 갈 때 정의분석이 가지를 들어올렸다 해서 정의분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신미대사가 훈민정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훈민정을 만들고 나서 그 실험하는 처음 그 발행한 책들이 전부 다 불교 관계입니다. 석도상절이나 월인청강지구 동교성가 이것이 전부 다 이제 한글로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어디서 만들었냐 하면 지금 원각사 있잖아요. 서울 그 탑골공원 원각사에 큰 절을 짓고 그 한글을 유형으로 그 이제 제작하는 데를 만들었습니다. 그런데 그걸 한참 하다가 세조가 그 이제 죽게 돼요. 죽고 또 신미대사도 이제 멀리고 신미대사
교회에서의 최고 그 이제 수제자가 학조 스님인데, 학조 스님이 안동 김씨의 후손이고, 또 우리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, 그 성경관 유생들하고도 아주 지극히 그게 관계 깊어요. 그래서 농가차에서 특별히 와서 이제 그 내려가면서 세종과 세조가 죽고 나니까 더 이상 이름은 그 찍을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그 모든 그 이제 출판 제작물을 가지고 안동 방흥사로 갑니다. 왜 안동 방흥사로 갔냐 그러면은 학조 스님의 집이 안동 김씨들의 그 원래 고향이 수산입니다. 안동 수산인데 학조 스님 출가지가 방흥사입니다. 지금도 이제 그 학가산 끝에 방흥사인데 방흥사에 가서 다시 그 불경을 찍어냅니다. 제가 그 갔을 때 옛날에 갔을 때도 도영경사도 그렇고 방흥사도 그렇고 팔만 대장님 같은 경판이 쫙 있었어요, 창고에. 그래서 거기서 훈문장을 찍었기 때문에, 해력을 찍었기 때문에 그 관성미술관에 있는 그것도 방흥사관이고 애기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동 방흥사관입니다.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방흥사에 찾아가 가서 그렇게 이제 무리하게 수사를 한 것입니다. 어쨌든 간에 애기세상은 우리가 국민적 영웅으로 만들어야 되고 진짜 끝까지 원로로 대접해야 할 그런 분인데, 그런 분을 가지고 포상은 보상을 범죄자로 만들어갖고 구속을 시키고 그 직력을 살렸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국가적인 그 참 전력의 손해 아니겠습니까? 이 반드시 보상해야 됩니다. 한가람 연구소에서 이것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.